네, 자, 여기 석탄층에 서 있는 그 사이에 아주 큰 공룡 몸집이 드디어 보이네요. 자, 이거는 공룡 돌아서기 맞고요. 어마어마한 거대한 공룡의 몸집이 드디어 보입니다. 하하하. 자, 조금 전에 새끼를 봤는데, 자, 애미가 드디어 어미가 하나 발견이 됐네요. 자, 소름 끼칩니다. 우와우, 와우와우와우와우. 오, 이렇게 석탄층에서 큰게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건 석탄이고요. 네, 석탄의 일반적인 이제 석탄이고. 자, 요거 좀, 요런 게 보면은 자세히 보니까 좀 다르죠. 여기 위아래 사이에 지금 박혔는데요. 확실하게 다르다는 걸 느끼죠. 네,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보통 파충류의 전형적인 견갑골, 파충류의 모습 그대로 갖고 있는 건데, 색깔이 완전 다르죠. 여기도 당연히 이제, 파충류의 일부가 있는데, 묻어졌어요. 그러나, 자, 여기에 있는 부분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자, 제 모습, 요 정도가 제가 크기예요. 제 손가락이에요. 근데, 자, 어느 정도나 큰가 볼게요. 위아래로 석탄과 위아래로 지금 그 사이에 지금 박힌 거예요. 그게 이제 물가에 의해서 나타나는데요. 자,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 점차 이제 이렇게 이게 내가 볼땐 얘가 얼굴 같고요. 여기가 지금 요 부분이 얼굴 같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위아래 이제 목 라인에 지금 얘가 목 라인 같아요. 목 라인 같고 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눈이 저거 아닌가?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하고, 자, 이제 등줄기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등줄기 같아요. 이렇게 우후 엄청나게 큰 등줄기고요. 그리고 이 라인에 등줄기를 라인을 타고 요렇게 와서 쭉 내려가면서 이 꼬리 라인까지 가고 됐습니다. 요렇게 왔는데, 자, 여기 이 층하고 지금 한 개가 더 있어요. 자,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요까지가 뭔가 한 마리하고 요것 또 다른 것 같아요. 자, 요거 오늘 요까지 하고 요렇게 하나 타고 들어왔습니다. 요렇게. 예, 요렇게 하나 타고 들어왔네요. 자, 이거는 다른 조직이에요. 완전 다른 거예요. 이 여기에 있는 석탄층하고 완전 다르게 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자세히 보니까 여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어마어마한 공룡이에요. 이거는 공룡이 맞아요. 공룡의 머리통, 몸통 이렇게 옆으로 딱 누우면서, 와, 이거 어우, 말을 못 하겠네요. 와, 어우, 소름 끼치네. 이렇게 큰 화두라석은 본 적이 없으니까. 자, 거꾸로 볼게요.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와서 바다 쪽을 향해서 이제 등 쪽으로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차이가 있죠. 누워서 볼게요. 저기가 석탄층이잖아요. 석탄층이고 여기도 석탄층이에요. 여기도 석탄층이에요. 석탄층과 석탄층 사이에, 자, 요 석탄층이에요. 석탄층이고 여기부터는 요 라인은, 저까지 라인은 지금 눕혀져 있지만 다른 거예요. 요거는 이제 스캠 같은 조직인데 완전 다른 조직이에요. 저렇게 딱 눕혀져 있는 거 완전 다른 거예요. 그죠? 저 위에는 탔지만 여기는 타면서도 뭔가 보가 된 껍데기가 다른 거죠.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는 요런 식의 철분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보면 여기. 그죠? 요는 지금 각각류의 전형적인 파충류나 각각류의 그걸 갖고 있어요. 이렇게 그대로 굳혀져 있는 거 완전 다른 조직이에요. 맞죠? 요 라인 사이에 있는 것도 다 이렇게 라인을 타고 왔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엄청난 큰 공룡 하수이 맞아요. 달라요. 얘는 완전 다른 거예요. 철분 조직도 있고, 예, 완전 다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저는 분명하게 공룡 도라석 매장지가 수백만 평이 있는데 이제 몸통이 있고 전체적인 공룡의 모습이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예,
지질학자, 고생물학자 또 관련된 업계에 있는 분들은 저는 기록은 남겨놓습니다. 연구 가치가 있고 학술적 가치도 있고 저기에 보면 이제 전형적인 다른 게 있다고 했죠. 네, 요거는 다른 겁니다. 다른 조직이에요. 자, 여기 하나가 나왔죠. 자, 이런 거 보세요. 네, 요게 지금 엄청난 무게를 갖고 있는 도라석인데 이게 이제 뼈처럼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요거는 완전 다른 조직이죠. 네, 완전 다른 무슨 맘모스 예, 뼈 같은 정도의 완전 다른 거예요. 이런 거는 후와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요 사이 잘라 보면 이제 그 우리 뼈하고 레시팅이 합니까? 그 사이에 있는 조직이 다른 거죠. 여기 보면 이제 표가 나지 위아래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저기도 보면 완전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습탄층과 습탄층 사이에 있는 요렇게 돼 있는 것들이 이게 동물 화석입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 예, 공룡 화석이라는 게 느껴져요. 파충류 느껴지죠. 자, 이게 그리고 아까 요 새끼라고 했죠. 자, 요거 보시면 요거 모습 보면 여기 이렇게 요 눈 같아 보이네요. 아주 흥미로운 아, 뭐 익룡인지 어룡인지